아버지. 아버지. 애처럼 여는. 오늘 법원 가요. 장미가 이혼해 달래서. 나는 싫은데 장미가 해달라니까. 안 된다 그럴까? 소송 가면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. 말해봐요. 소송 가? 네가 장미한테 평생 뭘 해준 게 있다고. 장미가 이혼해달라는 것도 아니죠, 이 미친놈아. 아유, 쌍. 에이, 이런. 도망갔네. 연 끊어진 원래 꼴이다. 너나 나나. 엄마를 좋아하긴 했었어요? 젊어서 맨날 패기만 했었으면서? 너, 넌 기회 있어. 아직 안 끝났어. 그럼 아버지 뭐 끝났나? 엄마가 듣든 못 듣든 매일 미안하다 그래요, 매일. 내가 반성 하나 안 하나 지켜볼 거야, 아주.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. 맨날 넥타이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. 이혼하러 오면서 넥타이는? 전 남편이라도 후주고 나면 그렇잖아. 멋지네. 내가 네가 나랑 헤어진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, 아주. 다시 결혼해 주세요. 악을 쓰게 만들 거야. 두고 봐, 내가 그렇게 만드나 안 만드나. 네가 이래서 좋았지. 애들 보러는 아무 때나. 나 가고 싶을 때 갈 거야. 이혼 전에 좀 그렇게 하지. 월급 70%는 누나한테 보낼게. 땡큐입니다. 그냥 살면 안 돼? 이런 말이 싫구나. 오케이. 진짜 보태 처먹었어. 내가 너랑 20년을 넘게 한 집에서 애를 둘이나 낳고 산 남자야. 그럼 나한테 적어도 사전에, 이혼하자 폭탄 선언하기 전에 이혼당하고 후회 말고 조심해라 경고는 했어야지. 야, 경찰이 범인한테 총 쏠 때도 움직이지 마, 그럼 총 쏜다, 그러다 총 맞는다, 세 번은 경고해. 그게 매뉴얼이야. 범인한테도 그렇게 배려하는데, 한 침대에서 살 부비고 애 낳고 산 마누라가 남편한테 적어도 세 번은 애도 부모도 돌보기 버겁다, 도와줘라, 그러다 나한테 이혼당한다, 외롭다, 힘들다 정도는 경고했어야 되지 않냐?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. 나는 네가 좋아 죽겠는데. 이혼하자, 정 떨어졌다, 꼴 보기 싫다, 그리고 바로 법원. 이게 옳으냐? 시간 됐어. 알았어. 자꾸 정 떨어지게 할래? 우린 잠자리만 안 하는 것뿐이야. 우린 보긴 보는데 매일 못 보는 것뿐이야. 노력할 거야. 네가 나 다시 사랑할 수 있게. 들어가자.
우리는 합의 이혼이고 아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해줄 겁니다. 막내가 미성년자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니까 숙려 기간은 세 달 말고 한 달로 안 되나요?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3개월입니다. 3개월만 버텨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?